안녕하세요, 제인입니다.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. 바로 레어 2008 런칭 영상이기 때문입니다. 와! 샴페인에서 2008년 빈티지는 거의 근 20년간 베스트 빈티지였어요. 제가 자료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, 2008년 와인 스펙테이터 점수가 97점. 근 20년간 가장 높은 점수. 그러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해가 바로 2008년이라는 뜻이죠. 와인 스펙테이터뿐만 아니라 제가 일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영상에서 빈티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지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는데요. 거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 로버트 파커 2008년이 무려 99점을 받았습니다. 샴페인 지역에서 당장 먹어봐야 할 맛있는 빈티지가 바로 2002, 2008, 2012, 이세 가지 연도로 꼽히는데, 그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맛있는 해가 2008년이란 뜻이죠. 디켄터에서 역시 5점 만점에 5점을 주면서, 2008년 샴페인 보이면 여러분 쟁여놓으셔야 됩니다. 꼭 마셔야 돼요. 2008년에 디켄터의 평가를 보면, Something special이라고 써 있어요.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사실 지금 찍는 시점에는 이게 엠바고가 걸려서 세상에 아직 출시도 되기 전이에요. 이렇게 유튜버인 게 기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걸저 혼자 미리 먹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특히 2008년의 특징은 막 더웠던 2006년과 달리 약간 서늘하게 시작을 해요. 서늘하게 시작을 하고, 개화 시기에도 좀 비가 많이 와서 수확량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. 그렇게 조금 안 좋아지다가, 사실 여름으로 가면서 태양이 쫙 비치면서 좋아졌기 때문에, 산도가 정말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, 푸르티한 향보다는 그 샴페인 특유의 미네랄리티라던가 스모키 향이 두드러지게 좋다는 점이 바로 2008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. 근데 2008년은 사실 출시도 되기 전이라서 찾아볼 건덕지도 없습니다. 바로 맛으로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. 그나마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찾아봤더니, 테이스팅북 사이트에서는 2008년 빈티지를 무려 99점을 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. 아니, 2002년 레어도 너무 맛있었거든요? 근데 그 아이가 97점을 받았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2008년은 또 얼마나 맛있어졌을지 정말 오늘 신이 납니다. 이렇게 고급 샴페인을 드실 때는 약간의 디켄팅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. 저는 한 15분 정도 미리 오픈을 해둔 상태고요. 이런 좋은 와인을 저 혼자 마시면 아까우니까 앞에 저와 짠을 해줄 남편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마셔보도록 할게요. 마고, 짠! 썰띠! 와, 향이 아직 코에 맞지도 않았는데 벌써 촥 풍기고 있어요. 짠! 오, 진짜. 와, 아름답다. 마고야, 너도 향 맡아볼래? 코를 벌름벌름하고 있어. 구독자 여러분들도 짠! 일단 와인을 시음할 때는 색상을 봐야죠. 색상은 정말 예쁜 레몬 색상이죠. 보통 우리가 페일 레몬이라고 불리는 그런 연한 컬러인데요. 버블이 기포가 막 예쁘게 퐁퐁퐁퐁 올라오고 있습니다. 샴페인 하우스에서 가장 멋진 레인지를 프레스티지 큐베라고 하는데요. 요런 것 중에 지금 현재 13년이면은 사실 정말 어린 편이에요. 특히 2008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해이기 때문에, 사실 이 2008년 샴페인의 특징은 바로 장수할 수 있는, 정말 셀러링을 오래 할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, 사실 굉장히 어린 그런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짠! 아, 향이 진짜 좋아, 그치? 어떤 향이 나는 것 같아? 일단 향의 강도가 굉장히 세네. 그치? 향이, 막 이렇게 따라만 나도 향이 확 올라와요. 일단 시트러스 같은 과일 계열의 향도 올라오고, 리 향도 올라오고, 살짝 열대 과실 같은 약간 망고나 조금 되게 기분 좋은 약간 향수 같은 과실 향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, 그치? 꿀향이나 꽃향. 맞아, 꿀향이나 꽃향이도 막 올라오고. 사실 이렇게 좋은
샴페인을 드실 때는 저는 샴페인 잔인 플루트 잔이나 튤립 잔보다는 이런 화이트 와인 잔에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샴페인 잔에서는 사실 향이 많이 안 나서 좋은 샴페인을 드실수록 화이트 잔을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살짝 패션프루트나 멜론 같은 그런 느낌의 향도 있어요. 그리고 은은하게 되게 미네랄리티 그런 돌향이나 좀 바다 냄새? 그런 향들이 올라와요. 살짝 바다 냄새? 혹은 해초류를 먹을 때 나는 그런 냄새? 그런 냄새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기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치? 기포는 되게 빨리 순식간에 사라지는 편인 것 같고 마신 후에도 입 안에 계속 그 맛이 남아요. 여러분 이걸 피니쉬라고 하는데 피니쉬가 길면 길수록 좋은 고급진 와인입니다. 와인을 먹었는데 가장 품질이 가장 알고 싶다 하면은 일단 목넘김을 끝내고 그 다음에 입에 남는 그 잔맛 애프터 테이스트를 느껴보시면은 이게 좋은 와인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어요. 맛있다 맛없다랑은 좀 개념이 달라요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잖아. 왜 something special인지 알겠어. 마셨던 샴페인 중에서도 산도가 제일 센 것 같아. 맞아. 가장 독보적이야, 그치? 원래 파이프하이직이 굉장히 너무 산도 되게 센 거를 싫어하는 그런 샴페인 하우스 중에 하나여서 다른 샴페인 하우스보다는 도사주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얘는 그 도사주가 그렇게 막 달게 느껴지지 않고 산도가 딱 느껴져, 그치? 꽁띠도 왔어? 꽁띠도 레어? 근데 이 와인에서 골드키 향도 나는 것 같아. 과일 하나에 비유한다면 파인애플. 파인애플, 맞아. 이런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2008년에 우리 자식이 태어났다. 구매하셔서 그 아이 20살 됐을 때 오픈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빠이! 2008년은 텐션, 약간 긴장이 느껴지는 그런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네랄리티가 2008년에서는 많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. 2008년의 키 포인트는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샴페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.